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드리고 여러분들 골프가 잘 되고 안 되는 이유를 끄집어 와서 더 잘 되고 더 잘 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야 점점 잘 나간다 이유왕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쪽에 설명란에는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면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옥스윙 1, 2, 3, 4, 옥스윙 쇼게임까지 체계적인 골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언샷이 유독 뒷땅이 많은 이유. 최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프로치 샷, 그러니까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할 때 이 뒷땅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 안쪽으로 뺐을 때 땅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이런 뒷땅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스피드가 있으면 땅을 만나기 전에 그냥 팍 해서 앞으로라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뭐 어프로치는 그런 스피드가 안 나오죠. 근데 아이언샷을 할 때 유독 뒷땅 또는 탑핑이 많이 나는 건 한 가지 이유에 이제 근거하는데 그건 바로, 야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왼손목의 각도입니다. 꽈광! 왼손목의 각도.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최초에 이제 어드레스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목이 이렇게 꺾였건 이렇게 세웠건 이건 뭘 뜻하냐면요, 내가 이러한 모양을 갖췄을 때 지면을 스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약간 눌리는 형태로 잡잖아요. 그런데 우리 골퍼 여러분들 보면 백스윙을 딱 갔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있던 이 각도를 버리고 쫙 펴진다. 이렇게 쫙 펴져요. 왼손목은 쭉 저한테 그래요. 선수 다 펴졌잖아. 이거는 임팩트 때 맞고 그 다음에 펴지는 동작이지 임팩트 순간에는 왼손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볼 수 있어요. 오른손목은 변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심하지만 왼손목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돼요. 임팩트 후에는 이미 공이 맞았으니까 최저점은 건드렸으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숙여졌던 게 건들고 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까지는 왼손목의 이 압력이 굉장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딱 하잖아요.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손목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손목각을 만들었다면 임팩트까지는 이런 손목,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손목. 그래서 공이 맞는 그 순간까지는 왼손목은 처음에 습관이 될 때까지는 그냥 악착같이 버티는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뒷땅을 치는 분들 보면 아싸 팍 뽕샷 치는 분, 이것도 제가 이제 드라이브 뽕샷이 그렇게 많은 이유, 똑같은 레슨 한번 드리겠지만 이렇게 펴는 경우에요. 그런데 딱 어드레스를 했잖아요. 그럼 공은 보고 있는 척을 하지만 이 왼손목에 대한 악력 또는 이 느낌 압력만 그래도 유지하고 있으면 유지하고 있으면 공만 딱딱 떠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타를 못 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이 왼손목의 각이 변하는 경우에는 완전 엉망일분전이죠. 그리고 나는 진짜 세게 치고 싶은데 방향을 꼭 잘 잡고 싶어. 그러면 왼손목만 잘 유지해도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 정도였으면 완전히 막 우측으로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왼손목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스윙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왼손목만 발이 딱 어느 정도에 받쳐주는 그 노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뒷땅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왼손목이 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에 이제 풀어지다 보면 뒷땅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뒷땅을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폴짝폴짝 뛰기 시작해.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더 뛰어가지고 이제 탑핑도 나요. 이건 나중에 별도의 주제로 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손목을 그대로 유지해서 들어가는 손목을 유지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손목은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꽉 쥐라는 게 아니라 요 손을 꽉 쥐라는 게 아니라 왼손목을 버틸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요. 가고 가면 공만 딱딱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왼손목을 약간 고정하면 몸이 들썩이는 백스윙까지도 딱 왼손목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프로 백스윙 같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왼손목의 비밀은 엄청난 게 많아요. 일단은 뒷땅을 방지하기 위한 걸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꼭 왼손목의 압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임팩트가 좋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우왕이었습니다.